예, 이번 시간에는 아톰에서 우리가 패키지라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계시다면 자, 여기 파일에서 settings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OS10을 쓰고 계시다면 아톰에서 preference로 들어가시면 예, 동일한 기능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packa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install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이 패키지를 여러분이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스톨입니다. 즉, 패키지스는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화면, 인스톨은 설치하는 화면, 또는 검색하고 찾아내는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 삼아서 플러그인 하나 설치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보죠. 인기도 많아요. 미니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미니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 패키지들을 이렇게 검색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미니 맵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거는 아마 버전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92,000이라고 하는 것은 다운로드 받은 그런 횟수인데요. 29만이면 상당히 많죠.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인기 있는 패키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install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니맵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미니맵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패키지에 대한 스크린샷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톨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사용하는 방법들 예, 그런 것들을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uninstall, disable이라고 하는 게 뜨는데요. 자, disable이라는 것은 이 미니맵이라고 하는 우리가 설치한 저 패키지를 비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uninstall은 아예 디스크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uninstall인 거죠. 자, 그러면 미니맵이 잘 설치되어 있다면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설치가 되었다라는 뜻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화면인 패키지스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패키지에 하나의 패키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설치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구분을 좀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패키지라는 것이 있고요. 코어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코어 패키지는 이 아톰을 우리가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번들 패키지들이 바로 이 코어 패키지고 76가지나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는 바로 이 커뮤니티 패키지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이 코어 패키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HTML, CSS 같은 웹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디세이브 시켜놓으면 더 좋겠죠. 예, 뭐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면 뭐 메모리를 더 적게 차지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고급 사용자가 되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끄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패키지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tting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패키지를 여러분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 거죠. 여기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이 settings를 통해서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settings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아무튼 우리는 미니맵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습니다.
바로 저게 미니맵 기능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많을 때 이 오른쪽에 미니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미니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뭐랄까요? 이 코드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면 그 게임에 있는 미니맵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기능을 처음 본 것은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처음 본 건데 아마 그 서브라임 텍스트에 있는 기능을 패키지로 구현한 게 이 미니맵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키지가 무엇인지 또 패키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의 이 하위 수업들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만한 이 유명한 또 아주 편리한 패키지들을 제가 선정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법 또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 수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